네, 안녕하세요.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. 일산 서구 주협동에 위치한 문초운 마을 17단지에 나와 있습니다. 60평대 아파트고요. 저희가 주방하고 다이닝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전면에 보이는 이제 현재 넓어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다이닝 공간입니다. 그래서 추후에 이제 8인용 가까이 되는 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. 이 공간은 이제 특별한 컨셉 없이 식탁과 조명으로 포인트를 줄 계획입니다. 다만 이쪽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아까 보셨다시피 한 10m 정도 되는 긴 복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에어컨이 필요하게 됐었고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을 위한 스탠드 에어컨이 하나 별도로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이닝 공간에서 이제 좀 이어서 주방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제 거실하고는 이제 거리감이 있는긴 한데 거실 공간과 이제 주방 공간이 조금 많이 분리된 평면이기도 하고요. 우선 이 평면의 장점은 요리할 때 냄새나 소음 같은 것들이 이제 전달되지 않고 완벽하게 단절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이 다이닝 공간이 중간에 또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어떤 정리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는 지금 거의 형태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D자 형태의 현재 제가 서 있는 이쪽으로 약간의 아일랜드 형식이 좀 나와 있는 형태의 주방이었어요.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형이 좀 커지면 전체적인 공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30평대에 썼던 다이닝 공간과 60평대의 다이닝 공간은 좀 달라야 돼요. 당연히 더 넓어지거나 더 많은 구성이 있어야 되고요. 똑같은 주방 구성이더라도 30평대보다는 60평대에서는 더 많은 구성들이 있어야 됩니다. 우선 그 어떤 구성들이 좀 더 많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서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역자로 조금 더 이쪽이 장이 나간 게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 보시면 기존의 이쪽에는 장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하부장과 동시에 오른쪽에 냉장고 장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평형에 맞게끔 조금 더 많은 수납 공간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제 바꾼 것도 있긴 하지만 부분적인 디테일들을 좀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납 공간들인데 수납 공간이 지금 이 공간이 지금 현재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필요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수납 공간도 당연히 기본적인 수납 공간 역할도 하게 되겠지만 이 공간의 상부의 어떤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주방에서 요리한 것들을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평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중간에 잠깐 이렇게 물건 올릴 수 있는 듯한 공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. 또한 이 바로 이어지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끝나는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끝났었는데 주방이 거기서 조금 더 연장되는 공간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쪽 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보시면 여기 쿡탑이 들어가는 곳에서 양념장 같은 거 꺼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제 기존에 없던 장을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해서 하부장 같은 경우는 하부장으로 구성을 해서 수납을 좀 극대화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냉장고로 지금 기획이 됐습니다. 남는 상부 공간도 냉장고 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냉장고 장이 벽면에 붙게 되면요. 기본적으로 벽에서 한 30cm를 띄워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띄워주는 게 30cm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서 냉장고 계획을 할 때 이번에는 한쪽으로 아예 붙여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렇게 팬트리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상부도 좀 서랍을 적용을 해서 물건 같은 거 넣고 빼고 하기 좀 용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인 주방으로 오게 되면은 우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중심으로 이쪽 방향에는 전체적으로 샌드 그레이 제품의 어떤 펫 재질로 도어 시공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밀크 화이트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재질로 시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동일한데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컬러감을 좀 다르게 먼저 했고요.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LG 오로라의 블랑 제품으로 전체 인조 대리석을 돌려드렸고요. 하부 구성 같은 경우 최대한 저희가 서랍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이렇게 이너 서랍까지 충분하게 넣을 수 있게끔 상하부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상부의 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제 상부장이 있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상부장을 없앴고요. 그 상부장에서 부족한 이제 수납 공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곳에서 대체를 했습니다.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제 김치냉장고하고 냉동고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긴 전체 다 냉동식품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김치냉장고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.
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김치냉장고나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행히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꿔서 공간을 새롭게 탄생했다기보다는 가전제품을 좀 잘 계획해서 공간이 좀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보여지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지만 슬림핏 제품이다 보니까 벽에서 이렇게 1m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래도 한 70cm 이내로 나오다 보니까 동선도 확보하면서 수납 공간도 만들 수 있었고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김치냉장고가 들어가지만 슬림형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넓은 작업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어서 그대로 보시면 오븐 같은 것도 이 공간 내부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치를 했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밥솥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요즘 많이 쓰시는 식기세척기는 싱크볼에서 사용하고 바로 측면에서 쓸 수 있게끔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 주방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소재 같은 거, 펫 재질, 뭐 인조대리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전제품들을 어떤 제품 쓰는지를 선택 단계에서부터 같이 서로 조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타일 부분만 좀 한번 마무리로 설명드리면 타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보이는 걸로 지금 보여지실 거예요. 전체적으로 좀 대형 타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벽체에서는 좀 유지관리 편하게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. 실제로 타일이 좀 작다 보면은 이제 욕실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줄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줄눈에는 그러면 오염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좀 큰 타일로 기획을 하게 되면은 이 타일 면 자체는 이제 다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상부장 같은 경우 제작할 때 이렇게 안쪽에 간접 조명도 같이 계획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할 때 깔끔하게 디자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측면에 있는 이제 이쪽 문을 통해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주방 발코니 부분인데요.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건조기하고 세탁기 들어가서 위 상압으로 이제 배치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도 발코니 자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쪽 면으로 좀 붙여서 계획을 했고요.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바로 반대편인데요. 반대편에서는 이제 보조 싱크대를 하나 작은 걸 넣어서 이쪽 이제 세탁실도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이제 주방 한번 같이 둘러봤고요. 주방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여쭤보는 부분들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주방 구성은 일단 첫 번째로 전체 구성 구조를 크게 바꿀 건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바꿀 건지 이 두 가지가 처음에 가장 큰 요소입니다. 가전제품을 일단 바꾸면 많은 부분들이 구조 변경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처럼 슬림핏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 주방보다 조금 더 연장된 느낌이지 구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게 되죠.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데 싱크대 비용에서는 좀 낮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거꾸로 기존에 있는 가구를 활용하겠다,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을 활용하겠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냉장고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즈가 뭐 가로가 한 1m에 깊이가 한 90cm 정도는 큰 대형 그 냉장고가 오게 되는데 일단 그 냉장고가 오면 전체적인 공간 구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화구, 불 쓰는 공간이나 싱크대 공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공사비가 냉장고 가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크대 구성을 할 때는 꼭 그 전문가들이랑 상담할 때 혹시 가전제품들도 제안을 해줄 수 있으면 제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현장에 특히나 이제 가전제품을 잘 활용해서 공간의 구조 변경 없이도 주방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것으로 그 주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다음에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